자, 금양의 전략입니다. 금양 같은 경우에, 어이구, 벌써 한 방에 이렇게 수급이 들쭉날쭉하죠. 그 전략 부분 설정을 할 텐데, 지금 이게 이제 매번 볼 때에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그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금양 같은 종목군들, 그러니까 에코프로나 이 포스코 케미칼의 경우는 그 거래 체결되는 물량 자체에 프로그램 쪽, 예를 들면 저렇게 뭐 예를 들어서 27,000원 기준이니까 3만 주, 4만 주라고 할까요? 18만 주에서 한 방에 이제 뭐 4만 주를 던졌다라고 가정을 하면 4만 주면은 대략적으로 10억 좀 넘는 금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포스코 케미칼이나 에코프로에 10억 넘는 금액이 던져지고 들어왔다라고 해서 주가가 크게 출렁거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쪽의 경우에는 지금 어떤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크게 출렁거리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에코프로의 경우는. 그게 이제 가장 부담스러운 요인이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놓고 보실 때에 설정하는 기준점, 여러분들이 놓고 보실 때 설정해야 되는 기준점,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상은 변동성에 있어서의 해석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순간적으로 28,150원 넘겼다가 그때가 18만 4천 주예요. 지금 약 3만 주 정도. 그러니까 한 방에 한 4만 주 가까이 나왔다가 지금 밑에서 또 조금은 잡아요. 잡으면서 3만 주 정도. 그러니까 요거를 손바뀜으로 해석할 거냐, 아니면 차익 실현으로 해석할 거냐. 그게 이제 좀 중요한데 일단은 만약에 밑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온다면 차익 실현이 됐든 뭐 손바뀜이 됐든 재차 매수 강도가 어느 수준에서 들어오는지만 확인이 되면은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지금 다시 들어오죠. 다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편입을 조금 전에 맨처음 문자 나갈 때 할까 말까 고민. 2차 편입, 이렇게 빠르게 올라와서 너무 높은데 고민. 그렇게 하셨던 분들의 기준이라면 지금은 이제 편입하기가 수월해졌죠. 27,200원과 28,000원으로 문자가 나갔다고 치면 27,900원으로 문자 나왔다 치면 그럼 700원 갭인데 750원, 350원이니까 27,550원이 매수 평균 단가 된단 말이에요. 27,550원이. 그리고 전일 대비해서 일단은 어찌됐든 주가가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다라는 거는 누군가가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전일 대비해서 주가 올라와 있다는 건 누군가 매수를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매수를 했는데 그게 개인들의 힘 갖고는 부족하고 메이저의 힘이다. 그 메이저의 힘인데 프로그램 쪽에서 눈에 보이게 매수를 해주고 있다. 개인 선호 창구가 일부 키움이 매수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은 좀 아쉽지만은 뭐 손바뀜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일단 어느 위치에서 프로그램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주는지 그거 보고 그 위치에서 신규 편입, 추가 편입, 뭐 재편입. 비중은 이제 10%는 넘기면 안 되고요. 아무리 많이 편입한다고 해도 비중은 10%는 넘기면 안 된다. 안될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차분하게. 그리고 이제 이쪽 금양을 보는 거는 이제 거래가 일단 어찌됐건 실려 있어요. 거래가 실려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누군가가 매매를 일으켰다는 거고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건데 그럼 왜 오늘의 위치에서? 그러니까 뭐 보도자료가 나와 있을 수 있죠. 금양 보도자료 찾아서 좀 뿌려주세요. 보도자료가 나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보도자료 나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은 뭐그 내용 때문에 움직임을 가져갔다라기보다는 금요일 날 어쨌든 간에 테슬라가 미국장에서 5% 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건 뭐10% 이상도 올라왔고 했기 때문에 5% 조정은 쉬어간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그런 조정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 2차전지 종목군들이 에코프로가 뭐또 에코프로 BM이 생각 외로 굉장히 강세예요. 사실 이렇게 강세를 뜰지 몰랐거든요. 생각 외로 굉장한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그쪽의 변동성이 일단은 평상시 대비해서는 뭐 에코프로 BM 좀더 확대돼 있다 할지라도 평상시 대비해서는 좀 제한적이죠. 결론적으로 그런 흐름 속에 금양 같은 주변 종목군들이 이제 순환성으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 지금 어쨌든 프로그램 쪽은 계속 매수해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을 그래도 좀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고, 만약에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서 다행이지, 만약에 매도로 계속 쏟아져 나와서 짜증스럽게 프로그램 쪽의 순매수가 오히려 또 매도로 전환된다 그러면 뭐 진짜 안타깝지만 억울하지만 짜증스럽지만 정리의 기준을 설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 그나마도 이제 금양보다 조금 더큰 SM이나 에코프로나 또 에코프로 BM 뭐 월등히 큰 거고요. 포스코 케미컬은 뭐 월등히 더큰 거고. 그런 쪽은 좀 차분히 대처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그 10억의 물량에 2% 3%가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석 부분을 조금 잘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그러한 기준에 놓여지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는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월등하게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전에 수급 범위를 손바뀜으로 해석을 하고 들여다보자 뭐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편입 설정 범위 가져가실 수 있다 쪽으로 유지를 해드리고요. 외부에 계신 분들도 그 내용 영상 뭐 이번에 좀 짧게 올려드리니까 확인해서 대처하십시오. 금양 편입 기준 설정 범위다.